최근 선수 리뷰를 진행하는데 신규 아이콘 선수가 쓰고 싶더라고. 그리고 신규 아이콘 선수 중 약발이 좋아진 선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아이콘 반니를 데려왔어. 아이콘 반니스텔루이는 헤딩이 얼마나 좋을까? 우선 스탯을 확인해보자. 빠른 속도와 좋은 슈팅 능력을 보유 중이고, 높은 커브와 괜찮은 드리블, 볼컷, 괜찮은 민벨과 좋은 헤더 스탯도 보여주는 반니. 스탯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인겜을 확인하자. 이번 영상은 크로스 플레이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반니로 헤더 득점이 쉽거든요. 사이렌을 눌러주고 약하게 에크로스를 올려주면 확실히 좋아진 왼발 슛까지 간단한 드리블 및 편동작을 써봤는데 빠릿빠릿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자, 감차 들어가자. 사이렌 침투 움직임이 너무 좋더라. 앞에 나온 왼발 슛 이상하다고요. 오른발 디슛은 믿고습니다. 이전 반니와는 다르게 약발사라 맘 편히 슛을 때릴 수 있다. 박스 안심이 사운드 반응. 반니한테 크로스를 많이 올려준 이유가 발과 머리 다 잘 쓰고 득점 잘해줍니다. 후기를 남기자면 침투와 헤더 플레이 모두 괜찮았고 드리블과 체감은 시즌 카드와 비슷한 느낌이다. 몸싸움은 잘 버텨주더라. 또 다른 아이콘 선수가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10%가 되실 파티온 급구합니다.